저 속초에서 생선 좀 챙겨왔어. 뭔 생선이 있는데? 아, 속초 운현이 형님 생선 가게 무슨 생선이 있냐면은 회로 많이 먹는 운현이네 광어, 그리고 집 나온 며느리들 돌아온다는 운현이네 전어, 그리고 세탁기에 사는 브레지어, 걔네 엄마 언더웨어, 재질은 캐시미어, 그리고 신혼부부 신랑이 좋아하는 일로 좀 와서 누워. 또 있어. 엄마가 매일 아빠한테 해주는 어휴 인간아 나가 죽어. 그러면 또 아빠는 예 시방골 찾아간다. 어! 예, 지리죠. 예, 명백했죠. 명백했죠. 예, 예, 오지구요. 예. 나는 이런 유형이 재밌더라고. 야, 이 자식 지금 말잡으라고 앉아있어. 야, 그래서 네가 갖고 온 생선이 뭐냐고 마. 아, 그럴 줄 알고 내가 운현이 형님 생선 가게에서 아주 싱싱한 놈들만 내가 데려와봤어. 생선을 데리고 왔다고? 나와봐. 뭐야 이거? 응? 얘네들이 잘 팔리는 생선이야 속초에서. 에? 야 왜? 얘 진짜... 야, 이 자식! 얘 뭔데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? 야, 얘 이름은 뭐야 이거? 널 볼 수가 없어 얘는. 이제 장난 칠 거야 진짜. 어두운미에 대가리 때리니. 오오오오 왜래 왜래? 이 자식이 돌았나? 야 얘 이름이 뭐야 이거? 들어가. 어?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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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. 야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? 어, 얘는 어? 먹을 수 있는 생선이야. 얘 깨끗하거든 얘는. 얘 이름 뭐야 이거? 즐거움의 시작. Content Trend Leader, TVN.